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이 올해 새로 내놓은 소형 SUV죠. 티록을 시승을 합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시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서울 시내에 약간 도심 중심으로 시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중차 브랜드들 대부분 그렇듯이 소형 SUV 시장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폭스바겐도 브랜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SUV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티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럽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링 모델인 티구안의 바로 아래급 모델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형 SUV들이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티록이 들어와서 판매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 워낙에 국내 브랜드 차들도 상당히 레드오션이라고 할 만큼 소형 SUV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고요. 상대적으로 수입차 브랜드들은 소형 SUV를 많이 내놓지는 못했었습니다. 워낙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 와중에 폭스바겐은 티록을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 모델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른 모델들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티록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무난한 성격의 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자면 폭넓은 소비자층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미 소형 SUV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개성이 조금 부족한 차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꾸밈새 이런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폭스바겐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튀는 차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폭스바겐 기준으로 보면 좀 젊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치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한데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추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폭스바겐 브랜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기지 전체적으로 소형 SUV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비교적 보수적인 스타일, 보수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분위기는 스티어링 휠, 전체적인 대시보드 디자인, 여러 장비 구성들은 윗급 모델인 티구안과도 비슷한 분위기가 납니다. 딱히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흠잡을 만한 것도 썩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구성이죠. 대신 소형 모델 그리고 대중적인 성격의 브랜드 모델인 만큼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시보드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실제로 표면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표면 처리는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반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은 주지는 않고요. 물론 이렇게 두드려보고 만져보면은 통 플라스틱을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장재 재질, 전체적인 표면의 처리 이런 부분들의 열쇠는 여러 가지 장비들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승하고 있는 최상위 모델,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풀 LCD 계기판, 근접 센서가 있는 MIB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제공한 지도를 사용하는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시스템, 그리고 무선 인식되는 스마트폰 연동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여러 가지 버튼 배치, 공조장치 구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배치, 공기조절 장치 여러 가지들은 이미 다른 폭스바겐 모델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차 사이즈가 아주 큰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는 적당한 크기의 소형 SUV에서 쉽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이 없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요즘 인기 있는 여러 소형 SUV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생김새는 SUV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치백의 대안처럼 쓰이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크기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T-Ro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폴로와 골프, 뭐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지는 않고 있는 두 모델들의 어떤 대안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좀 기교를 부린 가장자리 부분을 밝은 색으로 처리하고 가운데 부분을 어두운 색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기교를 부려놓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크기 면에서는 여느 소형차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시트 굴곡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폭스바겐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전키 때문에 약간 시트를 좀 낮게 조절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시트 높이를 조절을 한 걸 어느 정도 고려를 하더라도 머리 위 공간은 약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요. 운점을 고려를 하더라도 머리 위 공간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그런 공간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 트림이면서도 좌석 조절은 모두 수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그런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뒤 거리 조절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 모두 수동으로 하게 돼 있고 높이 조절도 수동 펌프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럽차들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다이얼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뻑뻑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차 크기에 어느 정도 잘 맞는 그런 정도의 약간은 좀 지름이 작은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습니다. 림 굵기는 뭐 적당한 수준이고요. 아주 굵지도 아주 가늘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이고 아랫부분을 살짝 깎아놓은 D컷 스티어링 휠을 달고 있고 스티어링 휠과 기어 부츠에는 빨간색 스티치를 넣었습니다. 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장비 구성, 배치 이런 부분들은 뭐 손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시보드를 높이 올려놓은 그런 구성 부분에 공기조절 장치 아래쪽에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장치도 달려 있고 USB-C 타입 포트도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좀 뜬금없는 위치에 USB 포트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에 있는 다른 장비들에 비하면은 기어 레버 위치라든가 뭐 옆에 있는 컵홀더 이런 부분들은 낮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 가운데에 빈 부분까지 작은 캔 같은 거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그런 부분들이 기어 레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주행 중에 뭔가를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뒷좌석 공간은 차를 아까 세워놨을 때 잠깐 뒤에 앉아봤는데 제가 키가 180cm 정도고 안전키가 약간 큰 편이어서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겨앉는 편입니다만은 제 체형에 맞게 앞좌석을 조절을 하고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에는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답답하지 않을 정도 앉았을 때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살짝 여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크기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뒷좌석 공간을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두는 그런 차는 아니죠. 약간은 개인적인 성격의 차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휠베이스를 길게 잡고 전체 차체 크기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잡더라도 앞좌석 공간에 좀 더 여유를 두고 뒷좌석보다는 트렁크 공간에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T-Roc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 사람이 앉기에 뭐 아주 불편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넉넉한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엔진은 2000cc 150마력 TDI 디젤을 얹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방식 DSG를 얹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다른 여러 차들에서 이미 선보인 그런 엔진과 변속기 구성입니다. 바로 입금 모델인 티구안에도 쓰이고 있는 그런 엔진이죠. 티구안에서는 아주 무난하고 적당한 성능을 내는, 성능보다는 좀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무난한 힘을 내는 그런 엔진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티록에 올라간 이 엔진은 예상했던 대로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는 가속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냅니다. 주어진 뭐 시승 여건상 이렇게 뭐 시내 주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묵직한 톤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속 주행 때는 뭐 진동, 소음 이런 특성들이 뭐 디젤 엔진이다라는 걸 뭐 뚜렷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들어오고요. 최근에 나오는 차들에 비하면은 스톱 스타트의 작동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대신에 소형차 기준 그리고 디젤 엔진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 진동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들은 비록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 그리고 주행 중 속도를 어느 정도 시속 한 7, 80km 정도까지 높였을 때 실내로 전달되는 그런 소음과 진동 수준은 뭐 일반적인 폭스바겐 디젤 엔진 차들의 특성과 뭐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집니다. 무난하다는 얘기죠.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 엔진 회전수 변화에 따른 가속감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는 디젤 엔진이라고 해서 크게 답답하다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뭐 이런 수준의 어떤 변화는 이제는 뭐 거의 느낄 수가 없죠. 뭐 티록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폭스바겐 차들을 여러 가지 시승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DSG의 세팅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련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이런 정체 구간에서는 과거에는 DSG가 약간 좀 머뭇거리거나 바로바로 매끄럽게 변속이 되지 않는 그래서 좀 울컥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는데요. 물론 차를 오래 쓰면서 어느 정도 클러치가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특성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시승하는 차처럼 출고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러치의 작동을 느껴보면 확실히 애매한 구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거나 또 어느 정도 크리핑 현상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머뭇거리는 현상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큼 세팅에 좀 더 세련미를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만큼 과거의 폭스바겐 디젤 엔진 그리고 DSG의 조합을 가진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운전할 때 좀 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공기 조절 장치 위에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르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차이는 뭐 다른 폭스바겐 차들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다른 모드에 비해서 좀 더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지고요.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만큼 좀 더 뚜렷한 토크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지만은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뒤에는 그 차이를 좀 더 뚜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에 변속 패드가 달려 있어서 수동처럼 조작하기에도 편리하고요. 물론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차의 성격 자체가 그리고 엔진이나 변속기 특성 자체가 아주 스포티한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빠르다 그런 정도의 가속감만을 줍니다. 진짜로 스포츠 모드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의 이렇게 빠릿빠릿한 가속감을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인 잘 포장된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 일반 시내 도로에서 물어봤을 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철들을 지나면서 느낄 수 있는 특성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담백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의 반응도 적당히 직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탄탄함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내 주행을 기준으로 해서 느껴본 여러 가지 동적 특성들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여유 있는 특성들을 추구를 하는 그런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 실내의 어떤 디자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점들과 마찬가지로 주행 특성에서도 딱히 화려하거나 튀는 부분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든든함 같은 것들은 주행 감각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뻔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난한 성격의 소형 SUV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밑급 모델인 티구안이 조금 더 가족용 차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구성이라면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티록은 그보다는 두 명 정도가 주로 타는 무난한 수입 소형 SUV를 찾는 조금 더 개인적인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들로 가득한 서울 시내의 도로를 다니면서 드는 느낌은 광고만큼 아주 활기차고 활력있고 펑키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라기보다는 든든하면서도 편안한 그런 모나지 않은 성격의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서도 파사트 GT 때도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갖출 것들 골고루 갖춰서 딱히 아쉬울 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참신하다거나 혁신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은 없는 그래서 조금은 올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같은 수입차 시장에서는 경쟁 모델이라고 딱히 내세울 수 있는 차들이 속 많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차급의 국산차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국산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또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 티록에 설정된 가격대를 고려를 하자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에서 시승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